전라북도 남원시가 우리 전통 한복의 대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 남원시가 지속가능한 한복도시를 꿈꾸며 예로원에서 한복교육 관련 우리옷 한복체험형 전시와 화인당 개관기념 한복 무료체험 행사를 이달 30일까지 진행합니다. 또한 다음 달 28일까지는 남원 다음관에서 한복 아카이브 특별전을, 또 남원 시립 김병종 미술관에서는 한복 전시가 진행되겠습니다. 또한 남원시는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한복을 우리 일상에서 지속가능한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누구나 손쉽게 한복을 접할 수 있도록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앞으로 남원시는 한복이 남원의 빛깔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비롯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최정원이었습니다.